단클럽 가든 실장 최현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꽃다발 많이들 선물하시잖아요. 그래서 꽃다발 포장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한 송이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만 또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보겠고요. 또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포장으로 크래프티즈를 이용한 내추럴한 포장을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거 프로듀지를 이용한 꽃다발을 포장해 보겠습니다. 네, 작업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봐와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특별히 팁으로 여러분들이 얻고 가시고자 한다면 저한테 살짝 눈짓을 하면 어렵지 않은 질문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송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재료는 이거 유산지거든요. 약간 습자지랑 비슷한데 습자지보다는 기름이 먹어진 이런 유산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두 장 준비했고 그 다음에 좀 빳빳한 종이를 준비했는데 종이 포장지인데 이건 약간의 펄이 들어간 펄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콘 형태로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먼저 이거 한 장을 시장에서 이렇게 절단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한번 반으로 접고 또 접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선생님이 되게 조용하신 분인데 말씀도 하셔야지 작업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습자지 기름종이 약장하고 코팅된 사각 정사각을 2등분 다시 또 2등분 두 번 접었습니다. 네, 유산지. 네. 유산지네요. 네, 유산지. 습자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접은 거를 약간 엇갈리게 이렇게 해서 주름을 잡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장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준비된 한 장을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둘러서 감싸줍니다. 감싸주듯이 이렇게 해서 종이는 이렇게 펴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종이 준비한 펄지에다가 놓고 여기 사각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요 면적은 요거를 좀 감쌀 수 있는 정도 한 15cm 정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끝이 더 날카로울수록 원뿔 모양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있네요.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서 양면 테이프로 속을 붙여서 보이지 않게 네, 접착을 네, 여기 뒷면에다가 놓고 붙여주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어려워요 지금까지가? 아니죠. 꽃이 좀 숨어있잖아요. 그러면 꽃을 좀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여기를 주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습자지에 쌓인 장미 한 송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름 먼저 리본으로 잡아주면 이게 종이가 좀 찢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여기 가운데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바인딩 그 지점에다가 먼저 손으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묶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꽃 색깔이 조금 이렇게 한 송이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색깔이 좀 환한 리본을 선택해서 지금 원보호로 묶어줍니다. 원보호예요, 원보호.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추럴하게 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여기 혹시 꽃가게 하시는 분들 전혀 몰라는 아하 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대문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분들이 되게 장미 한 송이 포장을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상당히 통이 클 것 같아도 좀 그렇죠? 그죠? 한 송이 잘 안 돼. 한 송이 포장 주로 여자가 사고 다발이나 바구니는 거의 여자가 사요. 남자한테 주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네, 두 번째는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내추럴한 포장인데요. 크리프티지와 말을 이용한 내추럴 꽃다발이에요. 먼저 재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프티지고요. 그 다음에 영자가 들어간 이거 크리프티지예요. 이게 조금 더 얇네요. 그래서 돌돌 말아진 이거 약간 종이 색깔, 우리 옛날에 횟가루 그 색깔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대서 이제 겉으로 장식할 마합 포장지.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종이보다는 패브릭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멍이 나고 이렇게 좀 보여서 여름에 이거 쓰면은 되게 시원한 느낌도 들고 볼륨감이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꽃다발을 이제 요구하실 손님이 요청하실 때 이제 어떤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색감으로 또 어떤 포장지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 필요에 맞게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추세가 그 자연스러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색깔 너무 화려하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그런 꽃다발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요청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잡아오셨네요. 네. 꽃다발 제가 요거는 이제 포장만 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제 소재는 이렇게 정원에서 갔다 온 듯한 가든 미니 그 미니 장미가 있는데 저는 이거 살 때 이렇게 보물이도 있고 네, 보물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직 피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장미 그 다음에 또 많이 만개한 장미 이렇게 해서 섞어진 이런 거 이런 표정을 든 장미를 선택했고요. 또 같은 색감으로 약간 얼굴이 조금 더 큰 장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마도리카 쿠카라고 약간 향기가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 이게 그 카모마일 그 과에 속하는 장미라 쿠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모마일 냄새가 나는 마도리카 쿠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소재로는 이렇게 유니폴라와 그 다음에 레몬트리. 레몬트리 잎이 되게 싱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장을 먼저 이제 이건 해보겠습니다. 같은 장미래도 색깔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받는 분도 훨씬 뭐랄까 감각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장미라면 사랑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핑크색 장미는 어떤 게 들어있겠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혼식 때 핑크색 장미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최은수 실장님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싱그러운, 그 다음에 잔잔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집하신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의상은 백색을 입기로 어제 저녁에 저는 약간 들었는데 지금 저기 국화와 어떤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잔잔하게 어떤 그 무늬가 들어있는 이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찐고. 일단
영자가 새겨진 요 크래프티지를 요 꽃 넓이 두 개를 제가 재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을 넣을 때는 포장할 때는 먼저 이렇게 직선으로 놓는 것보다 이렇게 직선으로 놓는 것보다 약간의 사선으로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사선 끝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꽃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네, 실장님도 굉장히 지금 환경적인 그런 걸 고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느껴요. 지금 셀로판지에 꽃을 고정시켜서 물을 지금 공급했잖아요. 근데 철사를 넣었으니까 뭘 넣었으니까? 포장하면서 바인딩을 뭘 넣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꽃을 만지시는 여러분들이 샵이시든 어디서든 간에 작품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꽃을 사러 오신 고객분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언제쯤 이 꽃을 받는 분에게 전달할 거라고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꽃이 싱싱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지 받는 사람도 너무나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꽃을 받는 분들이 다시 피드백 하시기를 너무 꽃이 싱싱해서 받는 분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물주머니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비싼 꽃을 사가지고도 물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좀 본인은 샵 하시는 분들 그 꼭 긴장하세요. 물처리를 해줘서 꽃의 수명도 그래서 고객이 꽃을 샀을 때 정말 싱그럽게 마지막까지 필 수 있는 그거를 노린다면 얼마나 그 꽃집을 더 많이 가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꽃을 넣겠습니다. 포장해 보겠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약간 넣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삼각형 산이 끝이 모서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면을 접고요. 살짝 접어요. 이쪽 면을 접어서 여기다가 올려서 여기에다 충분히 이렇게 살짝 접는데 여기에 공기가 좀 들어간다 생각하고 싹 접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먼저 많이 그 다음에 크래프트지 두 장을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 앞면을 이제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면을 물이 조금 묻어가지고 넣고 똑같이 여기는 접고 이거는 왜 접는지 아세요? 여기를요? 잘 이렇게 구겨지도록 여기에 구김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 잘 편안하게 돌려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구겨지고 접고 사면을 다 감싸줬죠? 네, 한 점 더 해서 이쪽 면으로 다시 또 반대편으로 네, 반대편으로 해서 접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크림 약간 피치색이 도는 미니 장미와 아이보리 장미와 또 더 큰 얼굴에 이런 내추럴한 꽃들이 이 내추럴한 종이색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를 한 번 더 장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길이를 마찬가지로 한 두 배 정도 잡아서 똑같이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은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는 이렇게 살짝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한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좀 주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추럴한 포장이니까 리본도 같은 소재의 느낌을 살린 마로 만들어진 마 소재인 리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다 끼고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리본을 이번에는 투 고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리본을 확 이렇게 꼭 잡아줘야지 꽃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조용히 좀 당겨서 구겨진 거를 이렇게 펴주시면 되거든요. 펴주시고. 그리고 이게 약간의 이게 이제 손님이 운반하실 때 이게 마랑 이 종이가 약간 들뜬 느낌이 있으면 스탬플러로 이렇게 여기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리본은 끝처리를 사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꽃다발을 네,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느낌보다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죠? 그죠? 다음은 또 뭐냐면은요. 플로드지를 이용한 꽃다발 포장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꽃다발 만드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최 실장님이 한 6개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15분 정도 할애가 되니까 최선을 축소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3개만 하라고 했어요. 그거 너무 많이 알려줘도 안 되잖아요. 샵을 운영하는데 남들이 다 갖다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대폭. 예, 지금 거의 보라톤과 핑크톤과 자기학 장미인가요? 네. 장미죠? 자기학과 장미. 굉장히 유사색의 어떤 극을 가면서 아이보리에 장미가 또 들어갔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미는 소재는 일단 그린색 그 수입 소재인데 세라토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이 밝긋밝긋한 홍가시. 네, 그 다음에 아까 썼던 레몬트리 그린 소재. 그리고 이제 수국. 다음에 칼라 색깔이 약간 뭐죠? 네, 약간 자주색, 네, 자주색과 보라색의 중간인 네, 투톤인 칼라를 정했고요. 다음에 메인 꽃인 자갓, 핀 것과 안 핀 것을 두 가지 네, 정했고요. 요즘에 너무나 예쁜 장미들, 새로운 그런 종류의 장미들이 너무나 시장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얘는 향도 좋고, 이름은 하트 앤 소울이라는 장미인데, 볼수록 너무나 매력적인 장미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요즘에는 이 장미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하트 앤 소울이면 사랑아 미안해 했겠죠? 근데 한 송이 포장만 사는 사람은 고객이 남자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 여자가 또 사겠네요, 그죠? 그렇죠. 남자분들이 여자분에게 선물할 때 이거를 이제 이름까지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꽃 하시는 분들은 색상이 주는 의미나 꽃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고객이 원한 그 이상의 그 꽃과의 브랜드를 지닐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제가 반했어요. 약간 꽃봉지인데 이렇게 꽃이 이 한 송이에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핀 게 있고 안 핀 게 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서 이 장미를 선택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요새는 그 꽃을 찍어가지고 전 컴퓨터를 되게 잘하거든요. 찍어가지고 이름을 물어보면 또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이렇게 잎사귀들이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잎사귀를 거의 뜯지 않고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여름꽃인 아스그레피아스. 네. 아직 피지 않는 이 봉우리 상태가 저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 색감을 하얀색을 이제 이렇게 요 장미랑 같이 그래서 두 가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최 실장님이 저하고는 이미지 굉장히 다르죠. 되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대모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깜짝깜짝 놀리네요. 아니 근데 자기하고 우리 최 실장님 얼굴이 너무 똑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싱크로율 몇 퍼센트일까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작약이 이렇게 배경이 돼서 들어가면 너무 색깔이 이뻐요. 이 작약이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근데 이 훈가시가 굉장히 깊이를 더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색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꽃,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파이럴로 하는 꽃다발 많이 배우셨지만 제가 거기에서 오늘은 섬세하게 설명하지 않겠고요. 일단은 느낌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꽃을 준비하게 어레인지 할게요. 그래서 홍가시와 작약을 이렇게 먼저 큰 거부터 먼저 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약이 메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안 핀 그 작약을 놓고요. 네, 약간 높여서 넣었습니다. 저는 이 작약 주변으로 오늘 홍가시를 좀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나선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트앤소울 장미를 이 주변으로 홍가시와 이 작약 주변으로 색깔이 잘 어울리거든요. 자, 베로니카가 살짝 이 핑크색에 중간에 자리에 위치하면은 다른 꽃들을 더 살려주면서 또 이게 약간 볼륨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로니카를 넣고요. 자, 칼라를 집어 넣습니다. 칼라는 이렇게 약간 물이 지어서 제가 그룹으로 네 개 중에서 세 개와 한 개로 이렇게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주변으로 또 하트앤소울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핑크색이 지금 있어서 핑크색 주변으로 이렇게 약간 이 크림색 또는 노란 이 가든 로즈를 위치하고 아스그레피아스를 위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레몬트리 같은 이런 그린 잎사귀는 중간에 넣어도 이쁘지만 주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게 되게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로 저는 이걸 넣고요. 또 중간에 약간 세라토 집어넣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선형을 잡으면서 계속 전면을 돌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지금 이쪽 안면 쪽을 전향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수국을 저는 첫 번째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수국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것은 뭐랄까 부주제예요. 오늘은요 얘가 색감을 좀 깊이를 줄 수 있는 그냥 조력자로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놓을지 한번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걸 넣을 거예요. 약간의 요 면으로 저는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선형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크레마티스 잎사귀를 풀어주세요. 네. 가끔씩 이렇게 네, 상처가 나고 풀어진 잎사귀를 넣는데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배치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꽃을 좀 더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강조해서 높낮이를 좀 주면서 또 색깔이 좀 배치가 좀 아니다 싶으면 빼가지고 다른 데 옮겨도 돼요. 여기 수봉 옆에 이 장미를 이쪽으로 네. 옮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잠깐만. 아, 잠깐만. 파이 가서 드릴게요. 파이 좀 주세요. 파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쌤 그동안 파이 없는 동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오늘 원래 그 돌리는 분의 앞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미리하다 보니까 전면으로 돌려주면서 가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를 빠뜨리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고요. 이제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 직근으로 지철사죠, 지철사. 네, 지철사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스크류를 이렇게 묶을 때는 이렇게 이거를 돌돌 돌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감기거든요. 자, 그리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잡이 이거하고 이거 그 홉 길이와 이거의 1:1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호수가 너무 기니까 일직선으로 잘라서 사선처리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집에서는 이거를요 꼭 사선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줄기가 물이 닿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꽃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시 물처리를 할 때 너무 사선으로 잘라버리면 비닐을 뚫고 찢어질 수 있을까 봐서 그거를 감안해서 오늘은 살짝만 사선으로 네, 자르겠습니다. 원리는 45도인데 OPP를 찢을까 봐 예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각도를 조금 완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기 티슈를 이용해서 물주머니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닐을 얇은 부분으로 해서 물이 흐르지 않게 단단히 붓겠습니다. 붓고 나서 물을 줍니다. 예. 지금 우리 최은수 실장님이 앞으로 오면서 이제 스파이를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여주셔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패스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꽃 예뻐요? 네. 내가 이 꽃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그런 마음으로 줘요. 근데 절대 그것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가장 멋진 댄스를 보여준다든지. 댄스?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최은수 실장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멋지게 춤을 한번 춰준다든지. 신발 벗고? 지금 일부 대본을 맡은 이은자 지회장이 좀 뭐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모양인데 우리 이사장님 뜻은 여기 무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춤추실 추신대요? 우리 여기도 있으실까요? 하나 둘 셋 한 대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은자 지회장님까지도 사회자의 직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임성호 부인사님도 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음악이 있어요? 음악을 누가 해줄 건가요? 네? 왜 스타킹 뭐 샤넬이에요? 난 샤넬 버리고 이거 받겠네. 맨발로 지금 이 분위기를 좀 흠껏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 임성호 부이사장님하고 GCS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산 이윤자 대본 일부에 하셨던 분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자가 되기 때문에 꼭 안성한 다음에 봅시다. 준비하세요.
네. 이제 프로듀지를 저는 색깔을 꽃 색깔하고 맞춰서 이제 약간 핑크 색깔 톤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속에 있는 포장지를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한 프로듀지를 세 장을 준비했는데요. 그 세 장을 준비한 사이즈는 요 꽃 길이만큼 세 장이 꽃 길이만큼 재단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 장은 마른 부분이네. 네. 한 장은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으로 접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접었어요. 네. 자, 이렇게 접는 이유는 요즘에 환경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최대한 한 장 가지고 두 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선으로 요 선 있는 부분에 이제 꽃을 위치해서 스카치 테이프 좀 주세요. 네, 스카치 테이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뒤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장은 볼륨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게 아니라 세 번을 이렇게 세 번을 겹쳐서 접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여기다 대면서 접습니다. 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대고요. 마지막 하나도 마찬가지로 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접으면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종이 세 장 가지고 굉장히 볼륨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종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테이프로 약간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속지가 이렇게 속에 있는 포장이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제가 요 색깔에 맞춰서 핑크색으로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색깔을 보다 더 진한 색깔로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핑크 계통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불투명한 프로듀지. 그래서 프로듀지를 가운데 이 프로듀지는 면적이 꽃 그 포장지 길이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깨끗하게 절단을 하고요. 네, 충분히 이것을 감쌀 수 있는 정도의 넓이를 확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에 받쳐줄 용도로 됐고요. 테이프를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온 소재인데요. 얘도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색깔도 굉장히 멋스러운데 이렇게 망사천 같은 소재예요. 패브릭 같은 소재인데 얘도 이렇게 구금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유롭게 좀 길이를, 넓이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손을 잡고 네 이렇게 해서 잡아서 포장해주면 네 약간의 그 우아함과 시원함이 다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네, 꽃다발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같은 계열로 계열의 물건으로 이것도 요즘에는 그 투 보호보다는 원 보호가 많이 내추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 보호로 리본을 잡아주었습니다. 리본도 아주 넉넉하게 지금 쓰시네요. 리본은 이렇게 약간 좀 늘어진 맛이 있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